자, 그래서 또 하게 됐네요, 이 문장을. 뭐부터 만들어 봐요? 저는 영어를 할수 있어요. 는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고? You can make. 오케이,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. 너는 만들 수 있니? Can you make? Can you make? 문장 완성. What food can you make? 오케이, food란 단어 몰라요? Can you 알고 있었어요, 원래 아까도? 근데 왜 못했을까? 이유가 뭘까? What food can you make? 오케이, 그랬더니 I can make I can make a cake. a cake. I can make a cake. 자, 아까 전에 너에게는 얼마나 오래 걸을 수 있냐고, 너는 무슨 음식 만들 수 있니는 선생님이 똑같은 의도로 만든 문장입니다. 아까 얼마나 오랫동안이 뭐였어? How long? How long? 지금 이 문장에서 무슨 음식이 뭐야? What food? 오케이.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기에 what이나 when이나 where나 how나 why만 있는 걸 연습했어. 근데 이렇게 묻는 말이 덩어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. 알겠습니까? 한 단어만 what can you make food가 아니란 말이야. what food를 한꺼번에 앞에 놔둬야 된단 말입니다. 무슨 음식이냐고 물었으니까. 알겠죠? 오케이, 그다음 계속해서 제가 크리스마스 날 무엇을 받게 될까요? 라는 표현 뭐부터 합니까? 저는 받을까요? 오케이, 예? 묻습니까? 저는 받을 것입니다. 오케이, 나는 받을 것이다 부터 만들죠. 나는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? I will have. 오케이. 선생님 계속해서 관찰되는 게 뭐냐? 네가 단어를 외우는 거 하고 단어를 문장에 쓰는 거를 따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여기 보면은 봤다라는 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. 봤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배운 것 같은데 어디서? 봤다가 뭐였더라? 기억이 안 나요? 또 저기서 한 30분 넘게 공부했는데 이거 아까 완벽하게 다 했었어? 다시 공부해보세요. 네, 선생님이 완벽하게 해오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세요.